왜? 또 돈 없어? 이젠 돈 없단 소리 하기도 지겹다. 이거 먹으면 좀 안정될 거야. 큰일 날 뻔. 한동안 하다가 왜 갑자기 들이닥치냐. 예전에 선업은 오더니 오늘은 때려왔던데요. 아까 보니까. 학원 날 도망이나 다니고. 이제 정말 지겹다. I don't know. We're in deep trouble right now. 아! 저 남의 발을 밟고 난리야! 밟았냐?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앉으래? 어딜 그만 가! 아! 이게 너 죽을래? 네가 먼저 내 발 밟아서 똑같이 복수한 건데 왜? 내가 언제 그렇게 세게 밟았어? 야, 그만들 안 해? 아, 안 쓰는 내가 내 발을 막 잘했지? 이것들이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디서 싸움질이야? 어디 가? 창대로 빚쟁이들 만나면 어떡하려고 간도 크기 이 사람이 갈 거면 마트 말고 재래시장 가. 재래시장 할머니 떡볶이 맛있더라. 나 뭐 말을 하면 대답 좀 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때 아닌 가난과 시드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빚쟁이들과 먹고 치우는 일상에 무던히도 지쳤을 무렵 그는 그런 내 일상의 저편에서 홀연히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마치 사막에 떨어진 작은 별의 어린 왕자 같았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바람이 우리 둘한테만 부는 것 같아서요. 그런가? 감사한데 제가 차 한잔 살까요? 네? 그 순간 다시 바람이 일었고 불현듯 그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자, 그럼 청소 항반들은 청소 잘하고 인사! 고맙습니다. 네가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 네가 돌았구나? 내가 왜? 이게 누구 때문인데? 아, 좀 하라고! 이게 진짜 이거 안 나? 씨! 뭐야 너? 죽었어? 하지 마! 아, 괜찮아? 왜 이래? 괜찮냐? 죽었어? 너도 똑같이 봐! 내가 일부러 그랬어! 야! 아우, 진짜! 자긴 오늘 데이트하겠네. 애인 생겼으니까. 뭐? 애인 생겼으니까 앞으로 소개팅 들어오면 알지? 나한테 넘기는 거. 나 먼저 가요. 수고하세요. 저기 박쌤. 네? 저기 그 사람하고 진짜 쌤! 쌈 났어요! 뭐? 왜 이래 진짜? 예? 나 맞은 애 똑같이 하는 거 맞으라고! 아이 진짜 너 진짜 미쳤어? 멋스러운 짓이야!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날 좋아요. 왜요? 그냥
일상적이지 않고 가슴속 뭔가 일렁이는 것 같아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비범해 보이셔서요. 네? 그는 웃는 게 특이했다. 보통 남자들과 다르게 입을 정갈하게 가리며 웃었고 웃음소리가 오홍홍홍 하고 들렸다. 예술 쪽 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음악해요. 작곡. 어쩐지. 라비앙오즈 이 곡 좋아하세요? 아, 예. 이게 누구더라? 에디트... 에디트 삐압.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지금도 가끔 산책삼아 페올라쉘 그녀 무덤가에 꽃을 놓고 올 만큼. 아, 그럼 파리 사세요? 아니요, 집은 노량진이고요. 가끔 파리 갈 때요. 그가 또 입을 가리며 오홍홍 하고 웃는다. 아, 정갈한 남자. 정석이 좀 늦네요. 그러게. 사투 살려줘! 니 이제 뭐라? 빨라해. 똑같이 하는데 맞으라고! 너 진짜 돌았지? 너는 왜 그래? 왜 싸워? 아, 저기 책상 오네. 여기 쳤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같은 데 때릴 거라고. 빨리 돼! 빨리! 아, 진주였잖아! 잠깐, 스톱, 스톱! 수정아, 화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거기 차려고 그러면 안 되지. 왜? 왜 안 된대, 왜? 남자나 여자나 신체 구조가 달라서 그 부분 잘못 맞으면 큰일 나. 알겠냐, 씨? 큰일 나면 뭐 어쩌라고! 그러게 왜 날 건드려! 남자는 낭심이 다치면 혈중 불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면 고자도 될 수 있고. 아, 몰라. 씨, 똑같은 데 안 돼, 맞아, 빨리! 빨리 돼, 빨리! 미쳤어, 저거 제정신 아니야! 자자, 그만하고 올라가자, 수정아. 두고 봐, 내가 거기 똑같이 대빵으로 때려줄 거니까! 수정이 저 가서 나 보통 아니네. 바람이 좀 잠잠해졌네요. 그러네요.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아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아, 이쪽. 전 이쪽인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기요. 네? 라비앙오즈 에디트 피아프 라이브 음반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네? 좋아하신다면서요. 작업실이 바로 이 근처인데 잠깐 들러서 듣고 가실래요?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장 보러 간 지가 언젠데 왜 안 와? 어디야? 어디긴 지금 막 장 보고 나왔어. 아, 무슨 장을 종일 봐. 얼른 와.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알았어. 저기. 네?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가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제 전화번호예요. 이대로 헤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음악 듣고 싶어지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만든 곡들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 저한테 들려주고 싶으세요? 그냥요. 그가 또 오홍홍하고 웃는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그날 오후 그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네, 너무 아늑해요. 마치 오래 여기 살았던 것처럼. 작곡한 곡도 들려주신다면서요? 아,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어요, 꼭. 어때요? 왜 우세요?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 그만 가봐야겠어요. 아니. 안녕. 바구니. 아, 여기. 바람이 그를 실어온 것처럼 나는 그렇게 바람에 그를 떠나보냈다. 엄마! 야, 안수정! 너 아침부터 귀신장난 할래? 아,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삼촌, 나 아무래도 좀 아픈 것 같아. 재미없거든? 장난 그만해라. 너 진짜 아파? 엄마! 어? 이 자식 불덩이잖아. 수정아! 정신 차려봐, 엄마! 형! 누나! 감기 몸살이에요. 하루 이틀 푹 쉬면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멋부린다고 맨날 얇게 입고 다니니까 감기 걸리지. 저거... 저 누구? 뭐 종석이? 저기 때려야 돼. 저기? 때려? 누굴? 이게 뭐라는 거니? 이게 아픈데도 정신 못 차리고. 삼촌, 얘 며칠 꼼짝 못하는 거 맞지? 어. 아, 복사한다고 설쳐서 신경 쓰였는데 이제 좀 살겠네. 이 자식 동생이 아프다는데. 뭐? 저거 때릴 거야. 저기.